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6월에도 4,200억을 팔았군요. 4,200억 판 거는 뭐 판 것도 아니라고 봐야죠. 거의 뭐. 예. 그러니까 이제 몇 조 단위로 팔다가. 그래서 이제 그 다섯 달째 이제 주식을 판 외인들인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뽑은 뉴스의 헤드라인은 6월에도 4,200억 다섯 달째 주식 판 외인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다른 매체에서는 외인 귀환하라. 그냥 이제 쭉 이제 파는 게 이제 줄어드니까 네네네. 이제 요 외국인 매도도 바닥을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올 정도로 사실 4,200억이면 뭐 우리 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에 비하면 껌이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2월부터 다섯 달 순매도를 했는데 그 다섯 달 총 합치니까 26조 5,500억 팔았다는 거예요. 다섯 달을 다 합치니까. 네, 네. 그래서 금감원이 이제 매월 한 번씩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을 내는데 2월에 이제 3조 2천억 순매도한 이후로 야, 3월에 무려 13조 4,500억이나 이 외인들이 팔았네요. 그리고 한 달에? 3월 한 달에. 그러니까 손절 엄청 쳤다는 얘기죠. 네네. 물론 이제 뭐 옛날에 사는 거 팔았으니까 뭐. 근데 이때 뭐 삼성전자 매물 엄청 나왔잖아요. 이걸 다 누가 샀어요? 개인이 샀잖아요. 네, 개인들이 이제 산 거죠. 4월에 5조 3,900억, 5월에 4조 600. 그러니까 쭉쭉쭉 줄다가 6월에 4,200억. 그러니까 이게 쭉 이제 차트를 그려보면은요, 거의 뭐 6월에는 뭐 똔똔 쳤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매도의 강도가 약해졌다 이런 거죠. 간헐적으로 이제 매수하는 날도 뜨문뜨문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제 주목을 끌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장 채권의 경우에는 1월부터 6개월 동안 연속 순투자를 계속 하는 거예요. 6월 중에 외국인이 상장 채권을 3조 4천억 정도를 순투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주 4,200억.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인 매수 매도 전체 이제 금융 자산으로 따지면 한 3조 160억 정도가 순 매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중에 외국인이 얼마나 갖고 있나 보니까 541조를 갖고 있는데 시가총액의 30.9%, 그리고 상장채권은 146조 이상 가지고 있어 상장 잔액의 7.4%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국내 기관 투자가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우리 금요일에 토론할 때도 그 존리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국민연금이 왜 공식적으로 한국 주식 뭐 많이 안 산다라는 얘기를 하냐. 그리고 외국 투자만 하냐. 그런 국민연금이 세상에 어딨냐. 뭐 그런 얘기를 일부 했는데, 물론 이제 국민연금의 운용 규모가 워낙 급하게 늘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존리 대표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면 존리 대표가 전력이 미국에서 한국 주식 투자하던 분이거든요. 네. 미국의 굉장히 큰 펀드의 거의 한국 주식의 원조격인데 국민연금에서 계획을 발표하는 거지만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추세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지분이 많다라는 게 네.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 자본시장이 개방이 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그런 좋은 측면에서 얘기할 수도 있으나 너무 많을 경우에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네, 너무 많을 경우에 이거를 만약에 그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지난 3월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가 무슨 프로블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미국의 은행들이라는 헤지펀드라든지 뮤추얼펀드 이런 데 유동성 위기가 오니까 그들에 의해서 그냥 패드기가 쳐져버리는. 근데 다행히 동학개미운동 등 개인들이 받쳤으니까 이맘이지 만약에 그 충격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그냥 왔었다. 네. 그랬을 때 주가의 왜곡, 물론 이제 장기 시계열로 보면 주가라는 게 합리적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거래소 시장에 투자한 거에 10분의 1 이상을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을 비롯한 외국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장기 투자를 하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30% 이상 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을 장기적으로는 조금 조금씩 줄여주는 것도 물론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외국인이 막 사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러나
그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비중이 크지 않고 늘지 않았다라는 방증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좀 상황이 바뀌고 있는 측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의 6월에 순 매도 규모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앞으로 7, 8월 넘어가면서 외국인들이 여기서 순 매수 내지는 정말 6월보다도 더 줄이는 매도가 더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개인의 순 매수 여력은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탁금도 풍부하고 네. 또 지금도 증시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상 굉장히 호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자, 다섯 달째 매도 중인 외국인 투자자들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뭐 최근 한 몇 달간은 이 세계 언택트 대표 주자들의 불 뿜는 장이었던 것 같긴 한데 시총이 드디어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언택트 3대장이라고 하죠. 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러니까 두 개는 뭐 이제 사실은 그 포탈 그리고 뭐 이 어떻게 보면 SNS 기반이고 NC는 이제 게임 회사인데 네. 뭐 이게 언택트 3대장이라고 하고 뭐 3인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 세 개 종목의 주가가 이렇게 부각이 될 때마다 우리 저 매주 월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월요일 날 나와서 시장 상황을 전달해 준 이다솔 전장 네. 생각이 나요. 3개월쯤 됐을 거예요 아마. 아. 그죠? 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게 합쳐서 하이닉스 시총 2위를 탈환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네이버 한 종목이 이제 3위가 돼버렸어요. 예, 3발을 제치고 야. 이제 이 네이버 한 종목으로도 이제 이 추세가 되면 하이닉스를 제칠 수 있는 정도의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무려 49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NC소프트도 연초 대비해서 133%가 올랐고 이 네이버나 카카오도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3대 종목의 시가총액이 100조가 넘어가는 국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증시에 굉장히 큰 논쟁점입니다. 뭐요? 이 세 종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는 게 왜냐하면 전통적인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를 이 가격이? 예, 왜냐하면 증권 뭐 단체방이라든지 뭐 이런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논쟁이 엄청 치열해요. 이건 너무 버블이다. 네. 예, PER 개념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우리 강방천 회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강방천 회장이 원조 가치 투자자라고 평가받는 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를 쭉 해온 최준철 대표도 강방천 회장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강방천 회장께서 연세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언택이라든지 새로운 조류에 사실 젊은 분들에 비해서 조금 늦을 수도 있는 분인데 그분 얘기는 이런 겁니다. 카카오 얘기도 뭐 우리 저 존리 대표도 카카오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야 이게 전혀 새로운 개념의 가치가 이 기업들에게 형성되고 있다는 측면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재무제표상의 기재가 되는 그 기업의 가치와 우리가 이런 SNS 기반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소비해 줄 때 그 소비가 이 회사의 가치가 금전적인 것 외에 다른 훨씬 더 큰 가치가 쌓이는 기업, 바로 데이터죠. 네네. 그런 회사들에 대한 평가는 좀 달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투자의 고수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서 물론 그게 일방적으로 맞고 일방적으로 틀리다는 판정은 이제 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세는 시세에 물어봐라 이런 얘기가 증시 격언에 있잖아요. 근데 사실 3월 말 이후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의 상승세를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도 많고 또 여기에 이제 편승한 분들은 주식을 잘 못 버리는 거예요. 잘 못 파는 거예요. 네. 왜? 아니 조정은 짧고 상승세율이 굉장히 길어버리니까 야 이거 팔고 딴 거를 살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새로 들어온 입장에서는 만약에 어떤 분이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다가 새로 3, 4월 달에 들어왔어요. 네. 어떤 종목을 사기 쉽겠어요?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거 사기 편하겠습니까? 은행 이런 거 사기 편하겠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이런 거 사기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사이죠. 설득이 이쪽으로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도 손이 비싸매도 불구하고 이게 훨씬 더 잘 나가는 거죠. 그리고 워낙에 이제
로직이 이제 투자를 이제 할 때, 야, 네가 카카오 맨날 쓰지 않냐. 너 네이버 웹툰도 보고 네이버에서 쇼핑도 하고 시작했고 카뱅 이용하잖아. 근데 카카오뱅크가 아니,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 계열사들이 이제 하반기에 카카오 게임스라든지 카카오뱅크 이런 게 상장 이슈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주 SK가 그렇게 많이 올랐던 게 사실 SK 바이오팜 상장 이슈 때문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하면 지금이 가장 정점인지에 대한 논란 여지가 굉장히 있으나 어쨌든 이 세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조를 넘어섰고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꺾고 이제 3위가 됐기 때문에 과연 이 1위야 어차피 넘사벽이라고 하더라도 네. SK 하이닉스의 주가에 얼만큼 근접하고 또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 번쯤 지켜볼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잠깐 관심이 좀 덜해진 사이에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가 57만 넘었고요. 그리고 예. 하루 확진자만도 뭐 23만? 예, 어제 사실 하루 확진자가 1일 기준으로 최다였어요. 23만 네네. 명. 와. 예.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녀석이 우리 인류한테 온 이후에 가장 많이 22만 8천 명 정도가 넘어갔거든요. 대륙 걸로 보니까 북남미 다 합쳐서 14만 2천 명이고요. 동남아시아가 네. 최근에 많이 늡니다. 3만 명. 그리고 유럽이 1만 8천 명. 아프리카 1만 7천 명 이렇게 되는데 국가별로는 뭐 단연 미국이 6만 6,281명. 지난 24시간 또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데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WHO가 집계한 종합적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30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도 57만 명. 미국 확진자가요, 340만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네. 사망자만 13만 7천 명 이렇게 넘어섰기 때문에 과연 이 코로나19라는 게 아주 획기적인 백신의 출현이라든지 치료제가 광범위하게 이제 우리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자연 소멸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대할 거는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이지 그냥 이게 자연적으로 어느 시점에 우리 인류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이제 좀 접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마감된 미국 주시장도 람데시비리 같은 것들의 치료 효과가 새로 보고가 되고 네. 일부 업체들의 백신 개발에 속도가 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확진자의 증가 속도가 빨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컨택 관련주들 어떻게 반대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크루즈라든지 뭐 항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확산이라는 것 자체만 그냥 놓고 봐야 될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인류의 대응 예방과 백신 그리고 치료제의 개발이라는 거를 더 많이 봐야 될지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될 텐데 어쨌든 현재 지금까지의 그 미국 시장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반응은 확산이 되는 건 굉장히 두려우나 네. 인류는 여기에 대응하는 무언가 물질과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겨낼 것이다라는 쪽에 더 점수를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주식시장도 오늘 이제 미국 시장의 금요일 어떤 컨택주의 어떤 반등과 네. 또 이 코로나 백신의 개발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아까 제가 3대장 얘기도 했습니다만 컨택 위주의 그런 주도력이 조금 변할 수 있는지도 한번 오늘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네요. 네. 뉴스 3은 이렇게 세 가지 뉴스로 오늘 정리를 하고요.